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경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안동시발전협의회 의장을 맡기도 한 김상우입니다. 네, 선친이 지방공직자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정의감이 투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뼛속까지 정의의 DNA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경영학은 무엇보다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 및 경제 시책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및 사회 발전의 명암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녀 교육 지상주의가 깊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생활 건조지를 옮겨갔고 그 결과 시골 지방은 쇠퇴 일로를 걸었고 급기야 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한 개의 대학이 없어지는 걸 단순히 대학 차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크기 때문에 교육 대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름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바꾸어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지방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특히 교육 문제를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눈높이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무입니다. 청년 정책에 가장 앞장서 주시고 지방 소멸 해소에 가장 적임자이신 김상우 교수님을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이 더욱 좋아하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이 되길 희망하며 저도 그 길 위에 푸른 깃발을 들고 함께 서서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푸르름이 한반도를 덮을 때까지.